자, 토트넘 이번 주말에 스코틀랜드 명문이죠. 글라스고 레인저스하고 경기가 있습니다. 뭐 내일입니다. 토요일 밤 11시에 킥오프를 하는데요. 요거는 뭐 경기에 대한 프리뷰 이런 거 떠나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선음 경기인데 국내 TV 중계가 없습니다. 중계권 계약이라는 게 경기 뭐 시작 임박해가지고 이루어져서 바로 편성이 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 제가 지금까지 파악하기로는 현지에서도 TV 중계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두 구단의 홈페이지, 그러니까 각자 운영하는 인터넷 TV에서만 토트넘은 스퍼스 플레이, 또 레인저스, 레인저스 TV 요 두 곳에서만 하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제가 볼 때는 이 둘이 영업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참에 구독자 좀 늘리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중계권 어차피 이거 프리시즌이라 팔아봤자 많이 못 받으니까 이렇게 좀 구독자 유출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 싶고 스퍼스 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연간 구독만 가능합니다. 한 경기 보려고 구독 이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45파운드거든요. 네. 7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1년치니까 뭐 지금 콘테 감독 아직까지 한글 자막 없는데 콘테 감독 뭐 다큐도 있고 뭐 있기 때문에 토트넘 팬이시라면 마음 편하게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시즌 티켓이나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은 뭐 10파운드 할인한다니까 뭐 한 5만 원 정도 뭐 좀 5만 원 하겠죠. 근데 레인저스 TV에서도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레인저스 팬은 거의 한국에 없으시겠지만 레인저스 TV에서는 이제 중요한 게 한 경기만 구독이 가능합니다. 한 경기. 근데 스포츠 플레이 연간 구독이 부담되시는 분들은 레인저스 TV에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문제는 토트넘전 한 경기에 7.99파운드예요. 한 경기에 12,600원입니다. 그러니까 쿠팡 플레이 두 달치보다 비싸요. 그러네요. 네. 두 시간에 12,600원. 경기 하나 딱 보는데 라이브로. 그러니까, 이 두 시간에 12,600원을 태우느냐. 요겁니다. 한국 팬들한테는 좀 상당히 고민되는 가격이니까. 선택은 여러분한테 있는데, 그러니까 연간 구독을 유도하는 거죠. 애들이. 그렇죠. 일단 폴리티비 입중계는 당연히 진행을 할 예정인데 참고하시고요. 저는 연간 구독을 했기 때문에 스포츠 플레이를 보면서 입중계를 할 겁니다. 참고로 31일에 이게 빅매치죠. 에이스 로마전. 그렇죠. 무리뉴 감독과의 대결. 여기 또 그 에이스 로마가 이번에 토트넘하고 오랫동안 링크가 있었던. 파울로 디발라 선수를 또 데려갔기 때문에 나오게 된다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 이 경기는 쿠팡 플레이에 생중계가 잡혀 있습니다. 야 쿠팡 플레이 내가 홍보 공연인데 많이 하는데 쿠팡 플레이 우리 뭐 좀 광고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아 그리고 쿠팡 플레이 아무튼 뭐 볼거리 많더라고요. 토트넘으로 많이 뽑았던데요. 이번에 그 주 기자가 해냈다. 네. 토트넘 프렌즈 해가지고 손흥민, 뭐 벤 데이비스, 클루셰프스키, 세스뇽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는 그 프로그램인데 꿀잼입니다. 진짜 재밌더라고요. 주원영 씨는 참 재능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뭐 연기도 잘하고 진행도 잘하고. 그거 보면 이제 단체 사진 찍는데 이게 코리안 하트레드라고 하트. 하는데 클루스키 이걸 못해가지고 이러고 있던데요. 막 하다가 누구냐 손흥민이 한국말로 하이 바보야 막 이러는 것도 있고 굉장히 그리고 이제 각자 선수들이 어떤 별명을 한국에서 갖고 있는지 알려주는데 클루셉스키한테 셉셉이. 클루셉스키가 자기 입으로 셉셉이 발음을 해요. 아니, 셉셉이는 쉽지 않나요? 그리고 근데 벤 데이비스 별명을 잘못 알려주더라고. BD33인데 벤뎁이라고 알려주더라고. 그 셉셉이 형은 뭐 센용이라고 알려줬는데 별로 인지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무튼 굉장히 재밌는 게 있는데 어쨌든 쿠팡 플레이에서 에이스 로마전은 한다고 지금 광고를 띄우고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레인저스전은 12,600원을 태울 것인지 아니면 연간 구독하실 것인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TV 편성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현재로서는 현재로서는 TV 중계 편성이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자, 토트넘하고 레인저스 경기가 벤 데이비스 더비거든요. 아, 그러네요. 이번에 리버풀에 있던 그 리버풀의 후보 선수였던 리버풀이 벤 데이비스 영입해가지고 거의 쓰지도 않고 남겼어요 이 정도를. 장사 잘한 거지. 잘했네요, 아무튼 레인저스 이직을 했는데 근데 둘이 맞붙는 모습은 아마 못 볼 것 같습니다. 지금 토트넘의 BD33이 세비야전에서 이제 발목을 다쳐가지고 결장입니다. 훈련을 못 하고 있어서 격리 때문에 한국에서 영국으로 뒤늦게 복귀한 뭐 비수마, 뭐 포스터, 비자 문제를 한 것보다도 랑글레, 가장 최근 영입인 스펜스 부상으로 풀타임 훈련을 계속 못했었던 페리시치 요 선수들 뭐 출전 여부를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콘테 감독이 직접 밝힌 바에 따르면 벤 데이비스 빼고는 문제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다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모우라가 윙백으로 또 나올 것인지가 굉장히 좀 관심사인데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꽤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떨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토트넘 관련해가지고 또 관심이 가는 게 이제
영입은 어느 정도 잘 하고 있는데 지금 방출이 아, 네. 매각이 안 돼가 특히 이제 은둔벌레 매각이 안 돼가지고 그렇죠. 굉장히 좀 네. 걱정인데 어제 재밌는 소식이 좀 하나 들렸더라고요 오늘 새벽에. 네 맞습니다. 이제 파라티치 단장이죠. 네. 파라티치 단장이 한국에서 바로 이제 이탈리아로 넘어가서 그렇죠. AC 밀란과 은돈벨레를 포함한 뭐 네. 탄강과 뭐 이런 나머지 선수들의 임대 협상을 좀 진행을 했다고 네, 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AC 밀란이 네. 탄강과를 꽤 오랫동안 원해왔다 네, 이런 그렇죠. 얘기. 그러니까 탄강과를 김종룡 기자 세리에아 통인 세리에아 우리 통 기자 네. 얘기를 들어보면 주전급은 아니고 주는 데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 멀티 백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뭐 충분히 뭐 탄강과는 사이드도 볼 수 있고 네, 그렇죠. 중앙도 네. 볼 수 있으니까. 네. 네. 근데 여기에 탄강과만 보내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를? 세트 메뉴를 해야 되나요? 네, 세트로 이렇게 좀 원 플러스 원을 팔려고 네.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근데 원 플러스 원이 아니고 지금 은돈벨레, 네. 뭐 레길론, 파페사르까지 네. 포함이 돼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몇 플러스 원인지 모르겠습니다. 야, 이걸 네. 성사시키면 진짜 이거는 거의 마법사입니다. 이거는. 정말 능력 네. 있는 단장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솔직히 은돈벨레 하나만 태워도 네. 그렇죠. 은돈벨레를 네. 처분할 수 있다면 이거는 진짜. 근데 이게 현실적 가능한지. AC 밀란 네. 입장에서도 이제 프랑크 캐시에 선수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캐시에 선수가 중원에서 계속 주전으로 뛰던 그 네. 선수였는데 바르셀로나로 이번에 FA로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토트넘 사일도 네. 있었는데 그렇죠. 예전에 네. 바르셀로나 갔고. 그래서 이제 그 자리를 좀 채워야 되는데 뭐 위치만 보자면 네. 은돈벨레 선수가 또 맞진 않나. 그렇죠. 네, 위치만 보자면. 네. 위치만 보자면. 은돈벨레 네. 선수가 그 상한가 칠 때는 뭐 중원에서 탈압박이나 공격에도 꽤 큰 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딱 리옹에서 잘할 때 모습만 보여주면 AC 밀란에는 좋은 영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네. 토트넘 팬들을 흥분시켰던 그 걸어서 나간다거나 뭐 이런 경기장 뛰지 않는다거나 네. 이런 문제. 네 이탈리아 팬들은 더 아마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누구냐 레길론 얘기도 또 네. 나오고 있죠. 사실 레길론 네. 선수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못 왔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세비야 임대설이 그때 계속 있었습니다. 네. 네. 세비야가 예전에 세비야에서 뛰기도 했었고 네. 네. 레길론도 스페인에서 뛰는 걸 좀 선호를 해서 세비야로 돌아가는 걸 좀 원했는데 아무래도 좀 이적료 문제 때문에 좀 협상이 좀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고 토트넘 입장에서는 파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2,500만 유로 정도에 좀 팔고 싶어 하는데 세비야는 아 우리가 완전히 살 거면 한 1,700만 유로 정도만 낼 수 있겠다. 네, 이런 정도라서 이 정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자 기사로는 토트넘이 이제 레길론을 바르셀로나에 역재의를 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요즘 역재의가 유행인가 봐요. 호날두도 그렇고. 그러게요. 네. 아무튼 뭐 지금 처분해야 될 선수들이 꽤 많은데 한 명도 처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골치가 아픈 상태에서 네. 리그 개막이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시도를 맞습니다. 하고 있는데 네. 하여튼 밀란하고 이런 얘기, 이런 미팅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네.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인 것 같아가지고 소개를 드렸고 그게 또 이탈리아의 통기자죠. 네. 디마르지오 기자. 네. 디마르지오 기자가 디마르지오 기자 이번에 틀린 것 같은데 김민재 3년 계약했다고. 아 아무래도 네. 네. 뭐 계약 세부 내용이 약간 다 5년이라고 하도 혼자 네. 3년이라고. 그러니까 3+2인가? 아무튼 뭐 옵션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이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의 사수입니다. 그렇죠. 스승이죠. 예, 그 밑에 있던 기자인데 네. 지금 나가서 이적 분야에서 로마노 기자가 그렇죠. 네. 나하고 소호종의 관계인데 뭔가? 그러게요. 내가 디마르지오. 네. 디마르 형. 네. 네. 로마노 기자. 아무튼 뭐 이 선수들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영입은 나름대로 잘 됐는데 처분이 좀 돼야 그래도 그렇죠. 추가적으로 네. 뭔가 또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지금 프리시즌 경기 두 경기밖에 안 남았거든요. 아 벌써 네. 시간이. 가급적이면은 에이스 로마전 이스라엘 가서 하니까 네. 그 전까지는 뭔가 완성을 짓고 싶을 텐데 콘테 감독 스타일상 어떻게 될지 좀 모를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영입 같은 경우는 이미 대부분이 결정이 다 된 거죠. 그렇죠. 지금 근데 같은 경우는 네. 크리에이티브한 공격형 미드필더 그리고 센터백 하나 정도 아마 생각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네, 이거는 이제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뭐 이런 수준인 것 같고 그래서. 제임스 매디슨 영입 썰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네. 너무 비싸가지고 1,000억이면 1,000억을 네. 주고 과연 데리고 올 만한 뭐 선수인가? 홍보론이긴 한데 네 홍보론이고 네. 뭐 보여준 것도 있고 그렇죠. 네. 지금 누구냐 링가드 같은 경우 한때 토트넘 링크에 있었지만 이번에 뭐 노팅엄 유력 썰이 나오고 있는데 아 노팅엄으로 이적했습니다. 했습니까? 오피셜이 나왔습니다. 네. 자 링가드 사실 링가드는 딱히 뭐 온다고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네. 생각으로는 그래도 지난 시즌에 웨스트햄 임대 갔을 때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국골 4도움을 기록했죠. 네. 네.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여러 가지 변수는 있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선수도. 근데 일단 처분하는 것들을 처분을 일단 해야 추가 진행을 하지 그렇죠. 않을까. 돈을 네. 어느 정도 마련해야 되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은도면을 팔아야 돼요.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주급 체계 좀 확보하려면 네. 네.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아 네 레인저스 경기 이 중계 함께 하시고요. 네.